영포럼인데요. 기후 위기는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내일을 살아나가는 미래 세대에게 더욱더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일을 살아갈 미래 세대들이 기성세대에게 그렇게 할 말이 또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세대를 향한 미래세대 외침을 주제로 제가 사회를 맡게 되고요. 또 방송인 타일러 라시님, 김지윤 기후변화 청년단체 긱 대표님, 그리고 권우연 환경운동연합활동가님, 여기에 박준서 친환경 캠페이너님을 모시고 발표와 패널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식사를 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무대 위에서 이렇게 뵈니까 남다르네요. 네. 조명이 좋죠. 조명이. 네, 좋네요.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네. 자, 이제 발표부터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발표자는 바로 타일러 라시님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냐면 미국인이지만 웬만한 한국인보다 한국말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휘력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언어 천재 그리고 뇌생남 타일러 라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일러입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시간을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강연을 한 1시간 반 정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기후위기는 두 가지가 중요하죠. 막아야 될 부분을 막아야 되고 대응할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선 사실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기후 위기는 과학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 문제였으면 이미 이게 다 해결이 됐겠죠. 왜냐면 과학에 있어서는 결론이 났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이제 차 사고 뭐 이런 거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차 사고가 생기면 여러분이 누구 잘못부터 따질까요? 보통 과실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운전자한테 있잖아요. 차 사고 있을 때마다 운전자를 먼저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항상 모든 차 사고가 운전자 때문은 아닐 수도 있죠. 특히 차 사고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꾸 발생하는 지역은 그 구간이나 사거리나 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로서 얼마나 책임을 지어도 사실 해결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전체 시스템, 전체 구조의 개선인데 바로 이러한 차 사고 문제와 똑같이 기후 위기를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착각하는 부분을 먼저 콕 짚어서 더 이상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바라보지를 못하면 당연히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착각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음 세대라는 착각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기업에서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포럼에 대해서도 막 이런 포럼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다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잘못된 뻥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운동이 진짜 본격적으로 일어서기 시작했던 시대가 언제일까요? 그게 1970년대 미국에서 다들 막 시위대 나와가지고 이제 The Next Generation 막 외치고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에 나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하자고 했던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가 50년대에 태어나서 70년대면 20대, 30대가 되어가지고 그때 시위대 나가서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다음 세대는 저예요. 그러니까 80년대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 다음 세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이후로 태어나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모든 타격을 보게 되어 있는 세대들이에요. 우리예요. 살아있는 우리. 앞으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살아나갈 사람들이 엄청난 차 사고 같은 타격들을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다음 세대 같은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다니지 말자고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두 번째 착각은 데이터에 대한 착각이에요. 데이터를 우리 하도 요즘에 많이 쓰다 보니까 데이터만 나오면 정확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기후의 시스템 자체가 너무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위성으로 찍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로 돌렸을 때 3년 전에 예상했던 해수면 상승보다 요즘에 예상하는 거는 사실 3배 더 늘려야 된다는 뭐 이런 주장이 나올 정도예요. 신기술이 적용될 때마다 더 큰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병원에 가서 암에 걸릴 확률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랑 그거를 3년 뒤에, 5년 뒤에 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이제 가졌으니 전체 그림이 다 보이고 그만큼만 한다? 이런 약간 데이터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게 착각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요.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전 지구적으로 그 1인당으로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간 배출량을 나눴을 때 이게 이제 평균이 약 4톤이잖아요. 그런데 나라별로 봤을 때는 가장 1년에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뭐 국적이 미국 국적이어야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 미국에 이사를 해서 1년 동안에 살면 16톤 배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굉장히 완벽해지려고 막 얼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그렇게 산다고 쳐요. 그러면 16톤을 아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배출되는 양의 0.0000003%밖에 아끼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0이에요. 본인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게 100%에 근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활동에 집중하려고 하고 내가 완벽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소용없다. 차라리 같이 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시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혼자서 해도 된다는 착각 버려야 돼요. 그러면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착각들을 버리고 실천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거를 제가 봤을 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1인보다 본인이 혼자서 하면서 1인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하는 것들이 우선시 돼야 되겠죠. 혼자서 하는 실천들은 뭐 다 알아서 계속 하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가능한 같이 해야만 하는 것들을 위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만 하는 효과를 내는 것들을 떠올려보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투표예요. 투표를 할 때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규정에 이것저것 다 설계자를 뽑는 거예요. 그게 정부든 기관이든 단체든 학교든 기업이든 이사회든 상관없는데 투표라는 것 자체가 그런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본인이 투표를 할 때 경제만 생각한다, 복지만 생각한다, 아니면 교육만 생각한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기후위기를 같이 생각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만의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본인의 선택으로 자유롭게 뭐 원하시는 걸로 이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일단은 생각하고 투표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돈이 투표나 마찬가지예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는 조직한테 엄청난 힘을 준다는 건데 이게 소비자군, 그러니까 1인이 아닌 여러 명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 시장까지 확대가 되고 그러면은 기업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행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로서 우리가 가게에 갔을 때 주로 확인하는 것들은 그냥 뭐 가격의 영양 정보의 브랜드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우유나 두유를 살 때 그냥 이거 어느 브랜드에서 나왔을까? 이게 가격이 뭘까? 양이 얼마 정도 될까? 이것만 보지 마시고 두유
우유팩을 한번 둘러보시고 환경 인증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환경 인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외부에 있는 감사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봤는데 안 열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 운영 자체가 되게 폐쇄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나마 노력하는 기업에 그게 노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나마 노력하는 기업에 그래도 표를 던져줘야 돼요. 그리고 시장에서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우리의 소비자의 어떤 행동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더 친환경적인 제품이나 그런 운영을 하는 회사를 응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를 불매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말을 하고 다녀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이거 중요하지 않니?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디 가든 어떤 상황이든 이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한 문제고 다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근을 했어요. 뭐 팀원이고 팀장님 있고 뭐 과장님 있고 뭐 어떻게 하자 그러는데 근데 보니까 너무 종이 계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퀵을 한번 세 번 왔다 갔다 이렇게 보내고 하고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대한민국이라는 IT 강대국에서 이렇게 종이 계약서를 반복하고 이렇게 퀵을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법률상 여러 법률에서 전자 계약서가 종이 계약서랑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팀 안에 있는 사람이 이거 좀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아 근데 우리 전자계약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을 꺼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후위기 관련해서 문제가 있거나 해결책이 보이는 순간들 아니면 이 문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냥 이걸 말을 하면 긁어서 불스러움이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말을 꼭 해야겠다, 놓치지 않는 이런 행동들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상대방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오늘 꼭 기억하고 오늘부터 좀 실천을 해보셨으면 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기후 위기는 과학 문제가 더 이상은 아니고 정치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착각하는 데 있어서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데이터의 만능주의에 너무 빠지지 말아 주시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버려주세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천을 하실 때 기존에 하던 실천을 그대로 하셔도 좋아요. 대신 규모를 키우는 쪽에 집중해 주세요. 뭐 텀버러를 들고 다니는 건 혼자서 해도 좋은데 근데 본인이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뭐 본인이 하는 활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텀버러를 안 가져오면 안 된다는 조건들을 내걸어야 돼요. 그렇죠. 규모를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그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활동은 뭐 투표를 할 때 기후위기 문제를 생각하고 투표하고 그리고 소비 활동은 어차피 하시잖아요. 친환경적이지 못한 기업을 사지 말고 더 노력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기회가 생겼을 때 꼭 말을 하고 다니시는 것 이거 다 제발 좀 기억해 주시고 다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해를 하게 됐고요. 여기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실생활에서 또 찾아보는 이 방안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요. 이분은 이제 시위 방식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분입니다. 김지윤 기후변화 청년단체 기익 대표님께서 발표를 이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청년단체 기계 대표 김지윤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기후변화라는 위기 속에서 청년들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목을 이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권리라고 붙여봤는데요. 아마 발표를 다 듣고 나시면은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시간 불일치성이 존재하며 발생 장소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건 뭘까요? 오늘 이 포럼을 만들게 된 기후위기를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다른 환경 문제를 생각해보시면 조금 다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기름이 쏟아져요. 눈에 보이죠. 그리고 바로 이제 쏟아져서 환경이 오염이 되고 우리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막 구직포 가져가고 헌옷까지 가져가고 이걸 닦아요. 닦으면은 뭔가 해결하는 것처럼 이제 해결도 되고 뭐 일부는 좀 바다에 유출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눈에 보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환경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후 위기는 일단 이산화탄소 냄새 맡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다른 뭐 이제 기체들은 냄새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산화탄소는 냄새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기서 배출됐다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뭐 대기로 다 퍼져나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산화탄소는 지금 배출됐다고 바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최소 20년 동안은 대기에 가만히 있다가 20년 뒤에 활동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막 온도가 벌써 1.1도씩 올라갔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과거에 막 1970년, 80년대 우리가 막 산업화가 시작이 됐을 때 그때 배출했던 이산화탄소가 1.1도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최소 10년 뒤에 이제 기온을 올릴 건데 이미 1.1도가 올라갔고 인간이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온도가 1.5도씨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0.4도가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출하는 게 과연 0.4도만 배출을 할까라는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의 청소년, 청년 그리고 현재 계시는 기성세대 분들도 사실은 기후변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 뭐 50대, 60대 분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년, 20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래 세대 얘기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런 그 개념을 좀 명문화한 단어가 있는데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까 싶기는 한데 이 단어는 이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서문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의 기성세대가 행복하게 그리고 미래를 꿈꾸시면서 사셨잖아요. 근데 미래 세대, 그러니까 저희 역시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기후 협상의 전제 조건이 됨으로써 기성세대는 미래 세대의 앞날을 망치면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이 이제 명문화가 된 거죠. 저 역시 이 단어가 들어가는 그 로비 활동을 사실 파리 그 협상장에서 다른 청년들과 그리고 개발도상국 대표들하고 이거를 이제 그 문구 안에 들어가는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 단어를 포함시키려고 했을 때 가장 반대하는 거 그 이제 분들이 선진국의 지도자들. 왜냐하면 이거를 넣음으로써 그 사람들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법제화는 아니지만 이제 명확해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싸우면서 이 단어를 넣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세대 간 형평성은 그럼 기성세대랑 미래세대랑 싸우고 막 쟁취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같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기성세대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세대가 협력을 해서 이 기후변화 문제를 타개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서울시 탈석탄 시금구 조례 개정을 이뤄낸 이제 성과가 있는데 그게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다른 청년들하고 같이 했고 그리고 이거를 도와주시던 공무원분들도 계셨고 시의원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아무리 이런 걸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가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이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서로 우리가 행복했었던 거를 다음 세대도 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협력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해서 탄소예산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좀 되게 낯설고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지만 조금 새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제 돈이 아니라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탄소 배출은 사실은 지구가 알아서 자정작용을 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과도한 탄소 배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 탄소 배출이 기후변화를 야기할지도 몰라, 할지 몰라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미뤄왔는데 이제는 과학자들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탄소 배출을 해서 기온이 올라간 거다. 인간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럼 우리가 앞으로 1.5도를 막으려면은 남은 탄소의 양이 얼마냐? 라고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저기 보시면은 1.5도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7년 동안에 뭐 296톤의 탄소 정도만 남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조금 더 쉬운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 그냥 지구촌이 다 쓰기로 한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물이 평생 물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물이 이제 조금씩 계속 원래는 저절로 차오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밑바닥이 없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마구 퍼서 써서 이제 바닥이 있다는 거,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아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면서 계속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우물이 한번 마르면은 우리는 이제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현재 세대라고 불리우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미친 폭주 기관 열차를 멈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부동산, 취업, 뭐 이렇게 뭐 주식, 코인 뭐 등등 있죠. 근데 사실 가장 크게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는 거는 기후 변화일 거예요. 그래서 뭐 부동산을 내가 어디에 사요? 근데 거기에 맨날 폭우가 오고 태풍이 와서 유리창이 깨지고 그러면 자산 가치가 다 하락하잖아요. 그리고 뭐 일자리 또 내가 항상 뭐 사무직이 아닐 수도 있고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야외에 일하는 사람들은 기후변화로 이제 더 많은 고통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식량의 가격 같은 거 올라가는 건 요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제 나온 뉴스 기사 중에 하나가 스리라차 소스 아시죠? 그 스리라차 소스가 기후변화 때문에 고추 생산이 안 돼서 6개월 동안 판매를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커피 가격, 뭐 와인의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희귀해야겠죠. 이런 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안보의 위협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량들이 부족하면 이제 자원화가 되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무기화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해수면 상승되면은 난민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호주에서 2년 전에 국가 안보 회의 주제 하나가 동아시아의 난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겨났을 때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그 대상이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마음 건강이라고 써놨는데 기후 우울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WHO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이제 사건이 있을 때 그걸로 인한 이제 트라우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상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무력감에서 우울감을 느끼면서 정신건강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아예 국제보건기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도 종종 겪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제 기후활동가 혹은 이제 기후변화를 처음 알게 된 청소년들은 아 그러면 나 어떡하지? 내가 10년 뒤에 막 10년 뒤도 아니고 5년 뒤에 막 수능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갔을 때 대학교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레타 툰베리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디어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많은 좀 난관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저랑 저와 이제 같이 하는 기후변화 청년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제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후변화 단어 자체가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였어요. 저는 이제 9년차 활동가인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청년들의 목소리, 뭐 기후변화에 관련된 얘기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아, 제 극단적 환경주의자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받고 아, 뭐 사이비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접근을 소프트하게 하자, 그러니까 문화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해서 일단 우리 동료 청년들한테 이 문제를 같이 당사자로 인식을 하고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발행하고 있는 뭐 이뮤레터, 요새 뉴스레터 핫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뉴스레터도 발행을 하고 클럽하우스도 하고 뭐 이제 독립서적도 출판을 하고요. 뭐 그 카비라고 기후변화 협상장이 있는데 매년 거기 갔다 와서 토크 콘서트로 해서 뭐 6명, 7명씩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고 기후 행진도 하고
그린 플러그드라는 이제 음악 페스티벌 가서 부스 행사도 하고 뭐 신촌 연세로 가서 부스 뭐 어떤 이제 쓰레기 관련된 부스 행사 러닝 크루랑 프로로깅 하고 용산 가족공원에서 도시 텃밭 하고요. 뭐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라고 해서 이제 단순히 채식뿐만 아니라 탄소 발자국을 좀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제 쿠킹 클래스도 진행을 하고요. 영화 상영회도 진행하고요.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 계정을 또 만들어서 환경 뉴스를 또 전해주는 곳도 있고 K-POP 플래닛이라고 이제 K-POP의 힘을 활용해서 또 기후변화 문제를 얘기해보자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석탄 투자 철회 운동을 저희가 2014년부터 계속 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좀 뭐 분필 아트도 하고 자전거 행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공론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활동 중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탄소 중립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에 투자 한국 팀 코리아라는 이제 뭐 대기업과 한국의 이제 국책 은행 국책 기관들이 모여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베트남에 석탄 발전소 짓는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피해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에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고 있다라는 걸 공론화하는 작업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 이제 탄소 중립을 하겠다 2050년 하려면은 탈석탄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석탄 발전소를 다 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신규 발전소를 짓고 있어요. 강릉이랑 삼척에 큰 거 이제 두 개씩 짓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청년들하고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총회에 가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대표로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제가 카페를 가잖아요. 뭐 적어도 이제 텀블러를 가져가면은 그냥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음료를 만든 다음에 텀블러에다 준 다음에 테이크아웃 컵을 버려요. 아니면 뻘띠를 쓰기 싫은데 슬리브를 쓰기 싫은데 그게 서비스의 기본적인 마인드다 보니까 그분들이 빨대를 꽂아서 주면 저는 이제 말할 틈도 없이 빨대를 받으면서 원치 않는 쓰레기를 떠안게 되죠. 그리고 석탄 투자하는 은행을 불매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석탄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은행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을 안 쓸 수도 없고 신재생 에너지만 쓰는 요금제에 내가 조금이라도 돈 더 내보겠다 그런 요금제 없고요. 전기차를 쓰기엔 아직 인프라가 불편하고 정말 개인적인 실천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저희가 투트랙으로 했었던 활동 중에 하나가 정책 제안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19년부터 활동을 하면서 2020년에 그 소카랑 그린카에서 전기차를 쓰면은 30% 할인해주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거 이제 저희 단체가 제안을 해가지고 들어갔었던 정책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했는데 뭐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19년에 이제 그때부터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의 시금고라고 서울시가 주로 쓰는 주거래 은행이 있는데 이거를 선정을 할 때 시민들의 자산을 보호를 위해서 이제 기후변화라는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은행에 가점을 줘라라는 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재무과에 가서 예산과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아 기후변화 환경과에 가서 얘기해. 환경과에 가서 얘기해요. 아 이거 시금고는 예산 문제야. 예산과에 가서 얘기해. 계속 그런 핑퐁을 하고 되게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전 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장님이 어떤 이유로든 사라지셨죠. 그렇게 되면서 흐지부지 되다가 서울시의 이제 송명아 의원님하고 조례 개정 작업을 해서 결국에 작년에 5월 4일 날 이제 조례 개정이 통과가 되어서 이제는 서울시가 기후 변화를 신경 쓰는 은행에 조금 더 가점을 주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랑 이제 올해는 아까 전에 타일러님도 얘기를 하셨듯이 투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소비 그러니까 ESG 같은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후 변화에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의원이나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당장 힘이 없으면 힘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 목소리를 전달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투표권이기 때문에 서울시 후보들한테 뭐 질을 하는 작업들도 했었고 그리고 세대가 형평성 측면에서 또 환경재단 플러스 이제 또
최재천 교수님 등등 해서 기후변화 현법 1조에 기후변화를 대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넣자라는 작업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작년 말에 올해 초에는 이제 기후 투표라고 해서 기후 대통령을 뽑아달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 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뭐 녹색당 이렇게 다 만나면서 후보들이 기후변화에 조금 더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했고 선관위에 가서 기후 토론회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사실 선관위에서도 기후변화를 다뤄달라는 요청이 엄청 많았는데도 아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주제가 아니어서 조금 어렵다. 뭐 경제, 사회, 부동산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번 어려울 것 같다. 내년 5년 뒤에 보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후변화가 이번에 그렇게까지 주력이 되진 않았는데 다음 대선 때는 이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굳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발표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꼭 마음에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기성세대처럼 펑펑 쓰면서 이제 뭐 뭐랄까 에어컨을 틀고 뭐 반팔을 입고 그러니까 뭐랄까 겨울에 이불을 덮고 그리고 문 열어놓는 그런 뭐랄까 되게 소비지향적인 삶을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근데 알거든요.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파멸할 거라는 거를 이미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후위기를 인식한 첫 번째 세대자라 말씀드렸듯이 7년도 안 남은 이 시간에서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예요. 그래서 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편을 모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저는 착해서가 아니라 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제 행복권을 찾기 위해서 나온 똑똑한 청년들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랑 요구를 무시하다 보면은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파멸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세대 불목적 운동이라든지 기후 파업이라든지 저출생 문제가 계속 되잖아요. 그냥 출산을 안 하면 그만이에요. 어차피 뭐 탄소 저감을 하기에 가장 빠른 방법은 인구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도 반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를 인지할 이때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 이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생각만 하지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발표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걸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일침도 가했던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쨌든 자, 세 번째 발표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1993년에 결성된 국내 환경단체입니다. 전국 50개 지역의 조직을 두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2018년부터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 중이신 권우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의 권우연 활동가입니다. 우선 이제 오전부터 계속 포럼 자체도 그렇고 미래세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미래 세대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현재 세대 다만 기성세대들보다 좀 그거에 비해서 후배인 청년임을 밝혀두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전에 여기가 꽉 차 있었는데 인사말 나눠주시고 기조발제 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 많이 가셨네요. 기후위기 걱정한다고 사진 찍었으면 가실 법합니다. 그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은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들은 멀리서라도 그분들 들으실까요? 오전에 그분들이 이룬 많은 성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뭐 대표해서는 아니지만 여기 발제자로 나오면서 저는 어떤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나 국내에서 생명의 편에 서서 싸웠던 환경운동가들의 성과는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발전소는 환경운동가들이 단식을 하고 농성을 하고 점거를 해도 지어졌고요. 4대강 다 파헤쳤습니다. 산도 밀었습니다. 그 패배가 환경운동가들의 성과였습니다.
오전에 오신 내빈 여러분들, 수많은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석학들, 국제단체들, 저마다의 성과를 홍보하는데 왜 온실가스는 안 줄죠?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생명의 편에선 사람들의 목소리는 늘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빈자리처럼 외면받아 왔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는 유수의 기업들이 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말하는데 무슨 소린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정말 가능성 있는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나와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이 데일리에서도 저 같은 사람을 불러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이렇게 저처럼 생물학적인 나이가 어린 사람, 거친 목소리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예쁜 장식품처럼 앉혀놓고 다 들었노라 말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도 그런 자리 아닌가 싶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만 나왔습니다. 오빠들의 페미니즘이 있다고 하던가요? 오빠들이, 남자들이 허용한 여성주의가 있다 그러던가요? 아빠들의 청년주의도 이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 파괴자들의 환경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거 갑분싸라고 그러죠? 저는 오늘 이런 무엄하고 이 자리에 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요컨대 정치 권력, 자본 권력을 가진 그들이 짐짓 선한 얼굴을 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백날 화려한 말잔치를 벌인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휴대폰, TV, 거리의 전광판에서는 기업들의 친환경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을 겁니다. 포스코, 삼성, 현대, SK, 두산, 여기 다 함께하는 기업들이더군요. 그런 굴지의 대기업들, 그들이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자본 권력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다 잘 될 거다라고 안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만이지요. 고매한 말로 그린워싱이라고 부릅니다. 산업계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은 요란한 선언들에 비춰 거의 줄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요. 경제지들은 그 기후 배임에 가까운 그런 주장을 그대로 실어 날라주는 마이크가 되고 있죠. 새 정부도 그런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윤 창출을 지상의 과제로 하는 민간이 기후위기 대응을 이끌어줄 것이라는 낭만적 기대는 정부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와 과세를 강화해야 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얘기 오전에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고 계속 있겠죠. 이 말은 기업들도 더 이상 자연을 착취하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면서 장기적인 이윤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걸 함의합니다. 그런데 이건 얼마나 허울 좋은 말입니까? 툭 터놓고 말해서 자본주의적 인간상이라는 건, 그 개체적 속성이라는 건 지속가능하건 그렇지 않건 툭 터놓고 자기 하나 잘해먹고 가버리면 그뿐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보아온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겪어온 우리 기업들의 속성 아닙니까? 탄소중립을 넘어서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과감한 기후정책으로 기업을 규제하고 화석연료 산업을 청산하자는 말이 급진적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이타적 자본 권력이라는 것이야말로 더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있는 미래. 저는 가능한 미래가 어떤 것인지 너무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후위기로 인해 대형화되는 재난에 생명을 위협받는 우리들입니다.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우리들입니다. 식량난, 에너지 위기, 재난 인프라 마련 등 온갖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저 가장자리부터 무너뜨릴 겁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가시화시키고 문명의 존속을 위협할 겁니다. 선배 세대가 마음껏 착취한 자연으로부터의 막대한 청구서를 받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미래입니다.
지금부터 위기에 대응하고 적응을 위한 지출을 늘려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권력을 점유한 정계, 학계, 재계는 이마저도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미래엔 이런 기술이 개발될 테니까 조금 천천히 온실가스 감축해도 괜찮다. 이거야말로 대책 없는 반지성주의 아닙니까? 당장 새 정부가 기후위기 대책으로 내놓는 핵발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얘기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핵폐기물 처분 방법 전무합니다. 부지를 찾아야 된다. 아까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지금 의원님께서 그러셨죠. 부지를 어디에 어떻게 찾을 겁니까? 국회의원들 말 못합니다. 자기 지역구에 핵폐기물, 핵폐기장 갖다 놓자는 말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핵발전은 계속합니다. 폐기물은 계속 나오고요. 사용 후 해결료 처리 기술이 나온다고 한 지 수십 년째입니다. 그 얘기 나오면서 지었던 고리원전 1호기 폐쇄됐고 이제 2호기 폐쇄해야 되는데 그거 연장하겠다 그럽니다. 핵융합 기술이 궤도에 올랐다고 SMR이 상용화될 수 있을 거라고 업계에서 나발을 불어댄 지도 수십 년째입니다.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에너지원이다 핵발전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국내에서도 원전 사고 매년 수십 건씩 납니다. 비계획적 유출, 비계획적 정지, 시설, 설비 결함 발견. 당장 시민들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식탁은 어떡하나 걱정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체르노빌의 안위를 살핍니다. 오전에 반기문 총장께서 EU 택소노미, EU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 정부가 참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참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올해 초에 녹색분류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처음으로 그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거 지금 정권 바뀌자마자 다시 통과시키려고 환경부 이미 간담회하고 공청회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EU 택소노미에 원자력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 그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지만 EU 택소노미, EU 집행부에서 원자력 포함하겠다고 작년에 결정했지만 EU 유럽 의회에서는 원자력 빼야 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 총장은 왜 그 사실은 말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문제를 정쟁화시켜서 이 핵발전의 위험을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대물림하겠다는 것이 기후위기의 대응책이고 기후정의입니까? 위험한 에너지원을 수출해서 특정 산업을 키우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갖는 권력의 시대는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정권이, 모든 기업 총수가, 모든 언론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체제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자리에서 떠들고 사진 찍고 가면 그뿐이죠. 그런데도 기술이니 금융이니 하는 화려한 외피를 둘러쓰고 기후위기와 싸우는 투사가 되고 싶으니까요.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지난 정부는 또 얼마나 무능하고 비겁했습니까? 흡수량을 아득바득 늘려잡아서 겨우겨우 순배출 제로, 그 탄소중립이라는 말장난 맞춰놓고 그마저도 2050년으로 미뤄뒀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의 목표는 탄소 예산, 김지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탄소 예산에 대한 고려 없이 짰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목표는 탄소중립하겠지만 당장 10년의 목표, 온실가스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국제적 기후과학의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외면한 겁니다. 자기들의 시대에 그런 막중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비겁함은 정권이 바뀌어도 아마 승계될 모양입니다. 제발 성실하게, 담백하게, 가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시작합시다. 모두가 기후위기를 입으로 떠드는데 아직도 강원도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이 역설을 먼저 멈춰야 합니다. 가덕도에, 제주 성산에, 새만금에, 전국 각지에 신공항을 지어가면서 항공 수요를 부추기는 이 모순을 멈춰야 됩니다. 위기를 피하겠다면서 핵 위험을 가중시키는 이 아둔한 짓을 멈춥시다. 배출 제로, 배출 제로랑 탄소 중립은 다릅니다. 탄소 중립은 배출량 더하기 흡수량 해서 제로를 만드는 거지만 배출 제로는 배출 제로로 하고 흡수량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배출 제로 시점까지 과감한 목표를 정해야 하고 여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시켜야 됩니다. 산업은 청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영역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그 와중에도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그런 대전환에서 소외되거나 이탈되거나 배제되거나 붕괴되는
계층이 없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갑시다. 녹지를 보존하고 생명 다양성을 확대하되 이것들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보고 그만큼 더 배출해도 괜찮겠지 하는 야가 빠진 생각은 제발 그만합시다. 우리는 세대를 넘어서 모두가 대자연이 심판하는 법정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확신하지 못하는 CCUS 탄소 포집 기술이니 핵 융합이니 그런 기후위기 대응책을 늘어놓으면서 그 대자연의 법정 앞에서 위증하지 맙시다. 기후위기의 책임자가 어떤 기업들이었는지, 지금 어떤 기업들인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똑똑히 호명합시다. 마치겠습니다. 네, 권의원 활동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꼭 모시고 싶었고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시점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신 있는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이데일리 전략 포럼 최연소 연사입니다. 아마 짐작하셨을 텐데 고등학생이죠. 정말 대단한 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종이컵 재활용 캠페인을 진행해서 또 주목을 받았던 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고등학교 1학년 8반 박준서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의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한 노인이 어린아이와 함께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밤 늦게까지 낚시가 계속되지만 어쩐 일인지 물고기는 잘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노인의 빈 두 손을 보고 아이는 굶주린 채 실망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드디어 노인의 낚싯대에 물고기가 한 마리 걸려듭니다. 아이와 드디어 맛있는 생선 요리를 먹을 수 있게 된 노인은 설레는 마음으로 물고기의 배를 가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물고기의 뱃속에는 다름 아닌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광고는 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바다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광고입니다. 그린피스에서는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2050년 우리들의 미래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저는 이 광고가 단순히 과장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과장이나 허구가 아닌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태평양에는 이미 우리나라 국토 크기의 16배나 되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이런 거대한 쓰레기 섬이라는 현실 앞에서 저 같은 청소년이 뭘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도 쉽게 해결책이 나지 않았죠. 그런 상황은 저를 굉장히 움츠려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현실 앞에서 저 같은 청소년이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한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저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기업이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텀블러를 사용해서 음료를 받아가면은 500원 할인도 해줍니다. 정부에서도 2050년까지 실질적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물론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가 사는 환경에
무언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저의 무력감을 해소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한 청소년에 불과했고 저 같은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저 같은 청소년이 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까요? 환경오염, 모두가 심각하다고 말하는 이 문제를 일상생활에서 겪은 것은 제주도에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주도를 무척이나 좋아하는데요. 그곳에는 푸른 바다와 깨끗한 모래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정말 즐겨가던 제주도에 안 보이던 쓰레기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던 검은 돌 사이사이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룩덜룩하게 끼었고 또 제가 자주 띄워놓았던 모래사장에는 깨진 유리병이나 담배꽁초 등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아,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제주도 바다를 잃을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제가 계속해서 제주도 바다를 걱정하기에는 그곳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저는 너무나도 바빴거든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뭐 환경보호 포스터 그리기 활동이라던가 다양한 환경 글짓기도 저의 경각심을 되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건 단순히 하기 싫은 숙제나 아니면은 상을 받기 위해 해야만 하는 과제에 불과했어요. 중학교에서 진행한 환경 교육들도 대부분 자습 시간으로 대체가 되었고요. 뭐 수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거의 영상으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좀 재미도 없었고 집중도 잘 안 됐습니다. 고등학생인 저나 제 주위 친구들의 일상은 곧 다가올 입시와 눈앞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정말 너무나도 바쁩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갔다가 학교 후에는 학원에 가고 밤 늦게까지 학교나 학원 과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평범한 고등학생이 환경 문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있을까요? 저는 제 친구들이 현재 환경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조사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자꾸 다음으로 넘어가네. 그래서 고등학생 100여 명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환경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무려 95% 이상의 학생들이 오염되었다와 매우 오염되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을 실천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노력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절반에 달하는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적어도 절반은 환경 문제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환경 문제를 친환경을 실천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뭔가 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천했던 일은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거나 분리수거를 하는 등의 일상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이런 일상적인 노력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나 매체에서 진행하는 환경 교육은 단순히 환경 오염의 심각성만을 가장 강조합니다. 물론 이런 교육이 우리 학생들에게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경고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장 일상적인 곳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라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교육이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환경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를 한 가지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종이컵 재활용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종이컵 재활용 캠페인은 버려진 종이컵을 재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준 뒤 화분으로 재활용한 뒤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예상외로 많은 시민분들이 저희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응원과 격려 그리고 지지의 말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한마디 한마디는 나 같은 어린이도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집 근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하철역 근처 작은 화단에 어린 친구들이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귀여운 부탁을 보면서도 이곳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어른이 몇이나 될까요? 이곳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의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아이들은 스스로 일으킨 변화에 대해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이 아이들이 커서까지도 환경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스스로 일으킨 변화를 몸소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진정한 환경 교육이 아닐까요? 저도 그래서 쉽고 재미있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 하나를 간단하게 기획해 보았는데요. 학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직접 조사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교실은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만큼 하루에도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가 하루에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버리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작은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천이 실제 환경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을 조사한 뒤 그걸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서 나타내 보는 겁니다. 일정 수치로 학급 친구들과 함께 뭐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같은 걸 진행한다면 더욱 좋겠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것에 대한 성취감 또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청소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아무리 노력해봤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무력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겠죠. 환경오염, 환경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미루거나 미래로 떠넘길 수 없다는 거겠죠. 우리는 스스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무력감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겠습니다. 저 같은 청소년들은 스스로 환경 문제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는 가장 가까운 곳, 내 주변의 환경부터 바꿔나가는 경험은 오늘보다는 깨끗한 내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들이 우리를 걷게 하고 또 실천하게 하며 머지않아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모두 힘을 내주세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환경 캠페이너 박중서 군의 발표였습니다. 네 분의 발표를 들으니까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느끼셨나요?
정말 적극성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됐는데 발표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저희가 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타일러님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이제 사이에 껴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뭐 발표를 통해서도 뭐 얘기를 어느 정도 나눴습니다만 기후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차이가 있으면 좀 그걸 좁혀나가는 해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저는 뭐랄까요 사실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고 행동하기 싫은 거고 그냥 모르겠어 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뭐 세대에 따라 또 막 좀 이해 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 반응을 더 보이는 쪽이 확실히 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좀 저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 좀 돈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를 약간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공평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 사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회평등이나 공평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뺏기거나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화를 내야 돼요. 그건 너무나 맞는 건데 근데 저는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공평성이 예전부터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믿어주지를 못한 사람들까지 설득을 우리가 시키려면 그러면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들의 이해관계에 좀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돈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기후위기가 경제적인 위기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못 느끼는 게 되게 솔직히 말하면 멍청이에요. 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모델 자체가 그냥 회사들이 어디서 뭐 발굴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지구 생태계한테 돈을 지불해서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런 가지고 오는 지구 자연 생태계의 모든 자원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가장 귀하고 비싼 것들인데 돈 많이 있는데죠. 근데 그러면 이걸 다 경제적인 외부성으로 치고 만들어 놓은 우리의 경제 모델 자체가 솔직히 구름 위에 성을 지은 건데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지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이나 지금 생중계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업무 차원에서 나와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막 열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기성세대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설득시키려면 본인이 얼마나 요즘에 정말 개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재택을 하고 미래를 본인이 스스로 보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가 기후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이제 덮어버릴 거라는 거를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윗세대, 기성세대한테 설득을 시키려면 이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깨워줘야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수출입 기반의 그 이제 수출 수입 기반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지금 그 뭐 밀 자금률이 0.8%밖에 안 돼요. 에너지 90% 다 수입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1.5 정도의 그런 이제 평균 온도 상승이 있는 상태예요. 그게 2도가 되지면 2도까지 되면 여러분 이제 그 climatecentral.org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해수면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중요한 인프라가 다 잠겨요. 항 다 잠겨요. 공항 다 잠겨요. 없어요. 군사 기지 없어요.
근데 그게 그 이도를 찍는 거는 앞으로 10년, 15년, 20년 안에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솔직히 40년대 태어난 사람이 1940년대 태어난 사람이 100살까지도 살 수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도 20년 더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병원에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적인 얘기들, 정치적인 얘기들 다 건드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조금 그런 고민에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좀 길게 얘기를 해버렸지만 기성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 네. 이 얘기를 빠뜨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점을 우리가 잘 자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MZ세대와 기성세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인정해줘야 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MZ세대 입장에서는 자발성과 적극성을 보이면서 기성세대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자, 기성세대 얘기도 같이 해보면서 자, 두 번째 질문도 또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 이제 청년활동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 당사자로서 지금 직접 행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일선에서 미래 세대가 수동적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론 발표에도 녹여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진 대표님부터 들어볼까요? 아, 네. 왜 당사자가 나서야 되냐. 이미 근데 질문에 답이 있고 사실 타일러님이 얘기하신 금융 쪽 얘기를 이제 이전에는 환경단체들이 뭐 이걸 하면 안 된다 저런 안 된다 뭐 이런 정책도 뭐 하고 보고서도 하고 하는데 저도 돈이 안 움직이면은 지금 세상의 질서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안 움직이면은 결국에 행동이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청년단체 대표니까 이걸 전업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그래서 기후금융을 좀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들은 말씀하신 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선진국에서는 석탄이나 그런 투자는 이제 안 하거든요. 좌초자선이라 해서 망할 사업이라 해서 투자 안 하는데 그게 다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에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정말 답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뭐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 그쪽에다가 이러이러한 목소리가 있어요. 뭐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항상 그쪽에서 얘기하는 핑계 아닌 핑계가 아니 국민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 국민들이 아직 설득이 안 됐어 뭐 소비자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우리가 그냥 선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괜히 철퇴 맞으면 어떡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노력도 되게 중요한데 기업이나 정부도 개인들이 할 거라고 이걸 밀어두지 말고 개인도 개인의 삶이 정말 힘들고 각박한 걸 알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뭐 적어도 뭐 문자를 한 통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서명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천 명이 이런 목소리를 냈어라고 해서 저희가 가져가면은 아 이거 중요하구나 이거 MZ가 그러면은 투표권에 좀 영향력이 있겠네라고 그쪽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권우현 활동가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런 자리에 한 2, 3년 전부터 되게 많이 불려왔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뉴스워싱을 되게 많이 당하거든요. 오늘도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사진만 찍고 뭐 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뭐 미래 세대의 목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나온 얘기 이유는 이런 목소리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야 이제 기업들에서나 아니면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들 때 청년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뭐 위원으로 들어간다든지 기업에서 맨날 그 열정 페이만 하는 서포터즈 말고요. 뭐 사회 이사로서 실제로 이런 요구를 가지고 있는 뭐 청년 활동가 꼭 활동가가 아니어도 돼요. 뭐 그 사내에서도 청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정부나 기업은 행동을 하기에는 약간 당위성과 명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내야 나중에 기성세대가 아 미안 몰랐어 라고 했을 때 아 그렇구나 몰랐구나 나 이제 멸망할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했었잖아 근데 왜 받아들이지 않았어?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겠지만 저도 힘들거든요. 힘들지만 조금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내 자산도 지키고 내 미래도 지키고 행복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무지한 게 잘못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또 여쭤볼게요. 활동가님은 어떻게 좀 이유를 설명하고 싶으세요? 네, 두 분이 앞에서 이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고 당연히 당사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이 활동해야 되는 것의 첫 번째 이유일 텐데 이제 두 분 다 돈의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이런 뭐 이데일리 포럼이나 이런 데 자리가 만들어진 것도 결국은 기후위기 문제가 돈 문제랑 연관되고 결부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걸 텐데 저만 조금 다르게 좀 더 반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지속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다른 체제를 상상해야 하는 것이냐의 질문이 우리 세대에게 던져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그 피해의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당사자성이 한국의 청년들에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국의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비춰 세대론으로 비춰봤을 때는 피해 세대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가해 국가입니다. 사실은 한국의 청년들도 여전히 제3세계 혹은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지금 아까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 에너지 자급률, 그 수급률 이런 얘기하셨는데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을 착취해서 하는 제국주의적인 생활 양식에 익숙해져 있고 사실은 저희도 그 토대 위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운동을 하고 기후운동을 말하는 저희조차도 그런데 대단히 익숙하고 그러한 피해 당사자성과 가해 당사자성 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대고 이 시스템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타개할 거냐 어떤 세상을 만들 거냐 그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 권력을 어떻게 쟁취할 것이냐 하는 질문들이 던져져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기후 운동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담론의 확산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 이게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이제 영포럼에서 좀 해답을 드려야 될 기성세대들에게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자 마지막으로 질문도 드려볼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 당사자예요. 가장 걱정이 되는 세대일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대하는 기성세대를 보면서 정말 답답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영포럼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라고 마련한 자리니까요. 그래서 가장 답답한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흡족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지 같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오늘 이제 이데일리 환경포럼에 이제 오면서 제가 에코백을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 에코백이란 게 에코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면 소재도 필요하고 또 그걸 만들기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그 에코백을 진짜로 친환경적이게 사용하려면은 그러니까 그것만큼의 본전을 뽑으려면은 적어도 7,000번 이상씩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해요.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7,000번이면은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사용하더라도 2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에코백이 맞냐 이거죠.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에코백을 한번 나눠준 적이 있었는데요. 제 친구가 자기 집에 쌓아놓은 에코백이 10개가 넘는데요. 저도 그래요. 이게 진짜 에코백이 맞냐 이거죠.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양의 에코백이 이렇게 선물로 드린 걸 보면은 아직까지도 좀 노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 노력은 기성세대부터 좀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은 기성세대가 바뀌어야지 그 밑세대인 이제 저 같은 청소년이나 그런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려면 사실 뭐 정책이나 그런 것보다는 사실 좋은 환경 교육이 먼저가 아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환경 교육이 거의 없다시피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거의 이제 없었던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좀 그냥 설렁설렁 그냥 진짜 이름 명목 환경 교육이라는 명목만 있고 실질적인 그런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저는 굉장히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그 과거에 비해서 그 환경에 대한 좀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물론 다른 이야기겠지만 실제로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좋은 환경 포럼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환경에 대한 관심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보다는. 그리고 발표에서 언급했듯이 환경에 대한 정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런 지속적인 관심이 생겼으니까 이제부터 좀 그 노력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희망사항이긴 합니다. 네, 교육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콕 집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체감을 해야 실천을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또 이데일리 하니까 금융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전에 금융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 좋게 생각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필요한 하나의 투자 방법으로서 또 얘기가 되고 있는 만큼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고요. 결국 미래 세대에게 기후 위기는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성세대 그리고 뭐 낀 세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함께 미래 세대에게 정말 좋은 지구를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시대를 사는 미래 세대들도 스스로 좋은 지구에 살기 위한 노력이 또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또한 정말 네 분한테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낀 세대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계신 기성세대 분들도 이 세대 간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좀 노력하는 그런 영 포럼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분 정말 감사하고요. 발표 토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